아마추어 선수죠. 방신실 선수가 오늘 초반에 타수를 잘 줄이고 있는데요. 오, 굿샷. 네. 이번 대회 원퍼트 성공률 6위 기록하고 있군요. 아마추어 방신실. 좋습니다. 네. 또 한 타를 줄이네요. 긴 거리 퍼즐 많이 성공을 시켰어요. 어려운 거리인데 좋은 퍼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현정 선수 두 번째 샷. 앞쪽에. 오, 네, 좋습니다. 네. 앞쪽 벙커를 살짝 넘어와서 아주 좁은 자리에 공을 떨어뜨리네요. 한 차례였고요. 나머지 모두 봄, 여름에 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버디 펏. 아, 네. 좋아요. 네. 조은혜 선수 오늘 연속 버디 기록하면서 두 타를 줄였는데요. 또 한 번 네, 기회를 만드네요. 현재 두 타를 줄이고 있는 조은혜. 또 한 네. 타를 줄입니다. 와, 오늘 네. 한진선 6번 홀. 오, 네. 잘 쳤어요. 같은 단으로 보냈습니다. 한진선 또 한타를 줄여냅니다. 한진선 선수까지 선두와 두 타차가 됐습니다. 이미정 선수 아직 타수를 못 줄였는데요. 5번을 세 번째 샷입니다. 네, 좋아요. 드디어 줄일 수 있는 기회. 선두권 추격할 수 있는데요. 버디 퍼트입니다. 나이스 버디. 좋아요. 아, 이미정 선수까지 공동 4위가 되죠. 탑핑도 나고 뒷땅도 나고 하지만은 참 그 웬만해서는 보기 힘든 그런 탑핑이 나왔습니다. 9번 홀에 있는 조아연. 오, 스핀 버디 기록합니다. 야, 이 어려운 9번 홀에서의 스핀 버디 아주 값지네요. 네, 기회가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이미정. 오늘 그린 적중률 100%입니다. 자, 두 번째 샷. 오, 이미정 좋아요. 완벽합니다. 아, 이미정까지 우승 경쟁에 가세하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 이미정 선수가 선두 그룹을 추격합니다. 그린은 또 많이 솟아 있고 또 2단 그린 위쪽에 있는 핀이에요. 정말 어려운 샷입니다. 네. 벙커에서 세 번째 샷. 오, 이소영 선수가 3단까지 올라왔어요. 와, 이 정도 완벽하게 보냈네요. 버디 기회까지 만든 이소영 선수입니다. 오, 아까 티샷 미스하고 나서 저는 뭐 버디는 아마 물 건너간 것 같다 그랬는데 그렇죠. 와, 이소영 선수 네. 대단합니다.
아깝네요. 컵을 돌아 나왔습니다. 오, 이거 버디 들어왔으면 나중에 제가 이소영 선수 보면 사과하려고 했어요. 뒤에서 두 선수가 페어웨이 벙커에서 그래도 아주 샷을 잘 했는데요. 정인지 선수는 70m 네, 뒤쪽. 네. 괜찮습니다. 버디 팟. 좋아. 들어가네요. 네. 정윤지가 다시 선두로 올라섭니다. 주먹을 불끈 찝니다. 네. 정윤지는 85m. 오, 굿샷. 네, 나이스 버디. 정말 놀라운 샷이네요. 이야, 정윤지 선수 아주 그 무서운 컴백인데요. 네. 자, 한번 버디를 기록하더니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샷 이글까지 노릴만한 멋진 샷이었습니다. 클럽을 더 길게 잡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약간 플라이어를 걱정을 해야 될 그런 라이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번 대회 러프에서 하지만 이소영 선수 보기가 없었습니다. 그린 앞쪽에 공을 떨어뜨려서 2단 그린을 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가 진짜 좋았네요. 상단에 그냥 공을 떨어뜨렸습니다. 러프에서 이렇게 또 기회를 만드네요. 자,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이소영 선수 오늘 첫 버디가 나왔습니다. 뒤쪽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탄력을 그렇죠. 더 받아요.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완벽한 플레이입니다. 2019년 본인의 세 번째 우승 이 대회에서 만들어냈는데 이미정 선수의 버디 팟. 네, 나이스 버디. 9번 홀 또 하나 버디를 추가하면서 공동 4위가 됐습니다. 공략을 했습니다. 박민지의 두 번째 샷. 남은 거리 105m예요. 자, 박민지 이번에 네. 버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아, 박민지 선수는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기회죠. 완벽한 버디 찬스예요. 네, 나이스 버디. 박민지 선수도 다시 언더파 스코어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오, 정윤지까지 놓칩니다. 정윤지 사실 눈 울려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세 선수가 나란히 놓치네요.
그리고 정윤지 선수까지 13번 홀 박민지의 버디 팟. 오, 박민지 오, 떨어졌어요. 들어갔어요. 박민지 균형을 깨뜨립니다. 자, 이글이죠. 홀까지는 내리막이에요. 전인지 이글 찬스예요. 네, 오른쪽이 높습니다. 전인지. 야. 라인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참 그 경기 위원회에서 18번으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예. 3, 4라운드 티인 구역을 앞으로 옮기면서 홀 앞쪽 한 세 발짝 정도부터는 내리막 경사가 시작됩니다. 박민지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버디 퍼트. 박민지 두 홀 연속 버디입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마지막 홀 전우리 세 번째 샷. 자, 내려옵니다. 언덕 타고 내려옵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 홀은 정말 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른쪽 언덕을 이용해도 네, 되고 직접 가도 되고. 마지막 홀 전우리의 버디 팟. 나이스. 전우리도 오늘 잘했습니다. 지금 이 홀 17번 홀 홀의 위치 오른쪽 앞쪽이거든요. 이 홀도 충분히 버디의 가능성 있는 홀입니다. 홀의 위치로 봐서는. 나이스. 이미정 버디 기회 잡아냈습니다. 조용한 추격자 이미정도 이제 한 마지막 남겨둔. 이소영! 오! 들어갔어요. 이소영 성공했어요. 선두 한타차. 이야, 또 따라오네요. 네. 자기의 그런 생각대로 전혀 바뀌지 않고 자기만의 경기를 펼치고 있네요. 홍정민의 세컨샷. 자, 올라왔어요. 홍정민. 오! 이야, 드라마틱한 게 지금 나올 수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오늘 전반 홀까지도 그렇죠. 흔들린 샷을 보여줬었어요. 그냥 흐름이 좀 안 좋았죠. 스윙도 그렇고. 자, 홍정민은 마지막 홀에서 이글을 잡아내면서 두 타를 줄였어요. 저는 이소영 선수의 퍼스를 봤고요. 자, 박민지. 이번 대회는 퍼팅감이 정말 좋았던 박민지인데요. 공격적으로 지나갑니다. 이거는 한 선수 짧으면 네. 한 선수 길고. 그냥 박민지 선수는 좀 저 위치에서는 이제 오른쪽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화는 없어요.
오른쪽 안쪽 정도입니다. 아, 놓치지 않아요, 황민지. 실수 안 하네요. 깔끔하게 들어오겠어요. 네. 뭐 억세기로는 사실 켄터키 블루그라스가 더 억세기 때문에. 박민지는 아. 오, 박민지 완벽한 버디 기회. 야, 네? 우승의 샷을 세기를 박는 야, 샷 같았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항상 저렇게 마지막 백라인에서 몇 홀 남겨놓고 버디를 하면서 우승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전반전까지만 해도 팽팽했죠. 샷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후반 와. 들어서 민지 선수가 정말 세기 같은. 네, 이거는 승부의 세기를 박는 박민지. 아~ 아~ 완전히 뭐 나 박민지. 우선 가장 좋은 방향은 지금 네. 우측 끝에 보이는 벙커. 우측 선에 유지가 돼야지 가장 안정적이죠. 지금 보면은 날아가는 비구슬 보면은 보세요. 완전히 지금 숲 위쪽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그 골프 카트길도 보이지 않고. 오~ 예, 이거 봐. 이게 지금 좀 오른쪽이었어요. 원래 예. 박민지 선수는 살짝 드로우가 걸렸어야 되는데 공점 공이 공중에 좀 더 많이 띄울 수 있는 볼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언 선택을 했어요. 우선 잘 나갔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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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한 대로 났네요. 네. 벙커 넘어서. 다행히도 또 러프에 또 괜찮은 라이에 네. 안착을 시켰어요. 자, 박민지 마지막 콜. 세 번째 샷입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아, 이야, 박민지 마지막 골에도 버디 기회를 잡아냈어요. 제 마지막 나는 정말 세기를 네. 네. 나는 뭐 박민지야 네. 딱 그런 것 같은데 쉽게 쉽게 후반 나인 와서 이게 참 이게 보통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다행히도 후반 KLPGA 통산 14승. 아, 네, 깔끔했습니다. 야. 자신의 커리어 통산 두 번째 메이저 대회 타이틀을 거머쥐는 박민지 선수입니다. 마지막 나인홀에서 버디 3개를 하면서 부술해버리네요. 네. 마지막 홀까지. 그러니까요. 후반 대회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던 박민지 선수인데. 야. 박민지 선수가 보면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지 선수가 5원도 바로 우승을 차지했고 이소영 선수가